슈가는 직접 쓴 사과문을 통해 성급하게 올린 첫 번째 사과문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대려 죄송하다며 저의 경솔함이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사과했습니다. 在日前，谢申景局接受警方调查之后，韩国天团 BTS 成员 SUGA 25号晚间再次上传道歉讯息，这次是公开手写信。단소년단의 이름에 누를 끼쳤다며 멤버들과 팀에 피해를 입히게 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안하고 괴롭다고 토로했습니다. 一笔一画都代表 SUGA的道歉。提到 BTS， 他也特别强调自己拖累了整个团体，对。 跟粉丝一起创造的珍贵回忆留下重大瑕疵。 그리고 경찰서 바로 오시지 않았는데 이유 있을까요？ 맥주 한 잔만 드신 게 맞으실까요？ 不过面对其他细节的提问，却选择不做回应。 SUGA的酒驾俨然已成事实，就相关乐评对此事做出评论。 탈퇴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안 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활동은 좀 어려울 수 있겠다. 이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대중의 정서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. 但报道一出却遭到部分粉丝大量攻击，社群加起来有万条私讯，并且夹杂死亡威胁，有不少是外国粉丝。 그들은 이제 뭐 번역기 돌려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겠죠. 내려도 끝도 없이. 评论员认为歌迷有这种反应很正常，但毕竟粉丝行为大部分都会被上升到本人，对 SUGA 的生涯事业可能完全帮倒忙。TVBS 新闻林哲林文总报道。想看最完整的新闻内容，记得下载 TVBS 新闻网 APP。